이제 랑카이 공항인데요. 랑카이 공항이 약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모습이 됐습니다. 여기는 랑카이 공항의 바깥쪽이고요. 여기서 뭐 우버를 타시다든지 택시를 타시다든지 예, 여기서 이제 차를 타는 곳입니다. 예, 여기서 이제 입국하시면 입국장 앞입니다. 예, 그러면 예, 여기 뭐 우버를 탈 것 같아요. 그랩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출국 입국장 바로 옆에 이렇게 문 앞에 택시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출국장으로 여기가 출국장이거든요. 여기서 택시를 타는 곳이 출국장이고요. 입적 옆에 바로 이제 간전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. 저쪽 보시면 화장실이 있고요. 전체적인 곳은 이렇습니다. 확 많이 뜯어고쳤네요. 아까 저기서 제가 나온 곳이고요. 스타벅스 없어졌다. 그리고 나오시자마자 출국장에서 나오시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심카드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.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D기가 아마 제일 쌀 거예요. 그래서 옵션 마트님이 심카드를 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출국장이고요. 저쪽에 이제 이거 티켓팅, 그 자동 티켓팅 하시고요.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네, 저기 표 끊는 데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저 끝으로 이제 출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네, 저도 반대로 가서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났고요. 여기서 이제 짐이나 티켓팅을 하고 나면 이 문으로 아니면 저 그냥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시면 일로 출국을 하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화장실은 네, 저쪽에도 있습니다. 좌우 끝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랑카이 공항의 대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. 즐거운 여행 되세요.